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 다른데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요건 중에서 과연 그 임대 의무 기간이 몇 년인지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먼저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면서 충족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그 외에도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철거되면서 등록말소가 됐을 때 역시나 불이익은 없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그 내용들 한꺼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먼저 표를 보시면 일단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중 하나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2018년도 3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했다면 이때 임대 의무 기간은 5년이고요. 이때 임대주택은 단기임대와 준공공임대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때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와 장기일반민간임대 모두 해당이 됩니다. 혹시 여기서 이게 단기임대가 왜 단기민간임대가 됐고 준공공임대가 왜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바뀌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2018년 7월 달에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단기임대는 단기민간임대로, 준공공임대는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게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 한 달 한 6일 정도 그 사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입니다.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때 등록하신 분들이 5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계세요. 8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임대주택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 7월 11일 이후에는 단기 민간 임대는 등록이 되지 않죠.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장기 일반 민간 임대도 아파트 매입 임대는 안 되고 아파트 외 매입 임대만 가능하다라는 것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다면 이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장기일반 민간임대만 가능하는데 역시나 아파트 매입임대는 되지 않고요. 아파트 외에 매입임대, 다세대나 다가구나, 다중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기준시가 기준이 있죠. 이제 이거는 임대 의무 기간 외에 다른 요건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기준시가. 이건 이제 언제 등록했는지 따지지 않고 일단 임대주택이라면 모두가 다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기준시가는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그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일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임대료 상한도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 계약에서 다음 계약 진행할 때 임대료 인상하려면
5% 이하로 올려야 되죠. 이게 바로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언제부터냐면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기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 이때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실 건 이 지자체라는 말이 있죠. 이 지자체는 시군구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기타 요건이 더 있죠. 표 하나 또 보실 텐데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등록 요건이 있죠. 주택임대사업자라 하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두 가지 사업자를 모두 등록했을 때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이제 가액요건이나 이런 것들 먼저 설명드렸고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하실 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때는 생애 한 차례만 1회 한해서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다면 등록 요건은 똑같죠. 일단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쳐야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적용 임대주택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요건은 해당이 되지 않죠. 첫 번째,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전환한 이러한 임대주택도 해당이 되지 않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를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아파트를 매수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고요. 이제 건설임대가 있는데 건설임대는 아파트를 직접 지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인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건설임대는 거의 없을 거니까 매입 임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2020년도 그 당시에 2020년 7월 10일 날 이제 720 대책으로 단기 민간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에 대해서 폐지가 됐을 때 실제로 그 폐지가 된 법안은 2020년 8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이때에 실제로 단기 민간임대나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가 등록이 됐었어요. 시군구청에서. 왜냐하면 이걸 등록하지 못하게 할 근거가 없었으니까 등록은 됐었는데 혜택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제 혜택은 그 대책 발표했던 7월 11일 이후에는 단기 민간임대나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딱 그 사이에 등록은 됐는데 혜택은 받지 못하는 이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고 나머지 가액요건이나 면적요건, 임대주택의 유형, 그리고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앞서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참고사항에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끝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먼저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이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건 지금 표에서 나와 있는 가로 안의 부분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은 공실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공실이 길어지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표에서 두 번째입니다.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그러니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 세법상 임대주택인 이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러시잖아요. 아, 네,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철거됐다. 자, 이런 경우에요.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 자, 이런 것들로 주택이 철거되면서 임대사업자가 등록 말소가 된 때에는 그 등록 말소가 된 날에 해당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 다만 여기서도 이 임대주택에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에는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역시나 임대기간 요건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자동 말소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진 말소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임대 의무 기간이 다 끝나서 폐지 대상으로서 자동 말소가 됐다면 이때는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이 남아있는데 자진 말소한 경우, 다만 이 자진 말소는 민특법상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나서 자진 말소한 경우에는 역시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여러분에게 불이익은 없다는 것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일 때, 8년일 때, 10년일 때 나누어서 알아봤고요. 그 외에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여러분께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